아니 무슨 햄버거 밥 2인분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그런 거 안 먹을 거야. 햄버거 밥 2인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야식 먹을게요. 평범한 야식으로 합시다. 잠시만. 다음날 김도님 햄버거 밥 드시고 속 안 좋다 그랬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뽐. 가자. 아 별거 없는데? 뭐야? 저는 담배 안 펴요. 예, 성원이 담배 안 펴요. 저도 안 펴요. 어! 이걸 열고 치워. 좋아. 아 무슨 사망기계 아니야. 어제 데드스페이스 2 켜나가는데 와 나 마지막 보스에서 기절한 줄 알았다 진짜. 몇 시간 했어 솔직하게? 한 시간 했지. 한 시간 막 보스만 한 시간 했지. 어 뭐야 날아간다. 저 기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이 기계를 쓰면은 이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요. 이거를 쓰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저 왼쪽에 나무 판때기가 있죠. 저기로 점프하면 될 것 같아요. 솟아올랐을 때 점프! 그렇지 완벽해. 데드스페이스 3요? 그래도 해봐야죠. 어제 트릭스 파리님이 CD키를 주셔서 저기는 이제 흔들어서 간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점프를 하면 된다. 데드스페이스 3는 켜낭 안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앞으로는 그냥 켜낭 같은 거를 그냥
한다고 얘기를 안 하려고. 어제도 그냥 본의 아니게 된 거고. 왜냐면 이 켜낭을 하기로 하고 하면은 왜 김도 아저씨 게스트는 하나같이 전부 다 잘생겼어요. 만화가 평균 외모가 김도님처럼 다 대머리에 스티븐 요원 패시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벚꽃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열렸다. 저기 가면 된다 이거지? 다시 저쪽으로 와서 잠수함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와우. 방송 안 본대. 데드 스페이스 3 언제 하실 건가요? 그날 방송 안 본대. 와. 아, 이쪽이 아닌가? 저 헤비머 신거는 애니멀 신거로 있는 사람들. 저 히오스 안 해봤어요. 어제 오버워치 터져가지고 히오스 해볼까 했는데. 오늘 인사이드 이거 깨고 히오스, 아 히오스래, 그 오버워치 할 거예요. 공포 게임은 아닌데 살짝 그런 요소 있어요. 공포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림보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죠.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뽐. 새벽 2, 3시까지. 아니에요, 12시 안에 끝나실 거예요. 김도님이 사람이면. 재밌어. 보는 재밌어. 어떤 게임인지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아, 몸통 막치기로 안 돼야 뭔가 버튼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일단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은 근처를 살펴봅시다. 나중에 재밌는 게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방송으로 하면 좀 재미없는 게임들이라. 어, 여기 뭔가가 있네요. 여기서 한번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버워치 같은 거. 일단 밖으로 나와야지 이게 눌러지니까. 오버워치 계속 서버 터지고 이래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수면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생겼을 텐데요. 일로 나가서 데드 오 데이라이트 걱정인데. 데드 오 데이라이트는 제가 좀 샀었는데 바로 환불했습니다. 그 기억 폭행 당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참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살인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빙빙 돌면서 에베베베베 이러면서 막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는데 그냥 다 도망치더라고. 그냥 눈앞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빙빙 돌면서 막 어? 나 능욕하는 거 막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환불해버렸어. 그냥 도저히 못하겠더라. 다시 버튼 누르라. 아, 옛날 생각나 진짜. 다시 버튼 누르라. 버튼을 또 눌러야 된다. 아, 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버튼을 누르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데드 스페이스 3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원 작가님이 오셔서 함께 이제 림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림보레 인사이드. 이게 이제 이 스팀 게임 가족 공유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한번 해보는 중이에요. 아 이거 잠깐만. 이제 다시 버튼 누르러 가요. 좀 이따 많이 죽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아 이게 뭘 알아? 좋아. 아 무슨 결혼을 해요? 뭐 빨리 깨고 겐지 죽이러 가지. 제가 겐지를 왜 죽입니까? 겐지로 어? 상대편 영웅을 죽여야지. 아 저로 가는 거구나. 아 이 점프도 해. 좋아요. 여기 뭐야?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어! 어 미역이 날 죽인. 뭐야 귀신인가? 일로와 뻔! 맛 좀 봐라. 김치 도살자의 겐지 킬 때는 1.74이나 된다. 네, 저 미역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이 불을 비치면 가까이 못 와. 그러니까 이 불이 약점인 거지. 이 불로 쫓아내면 돼. 불로 쫓아내면 돼. 약점을 알았어. 이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좋대. 저리 가. 어? 이거 풀타임 그렇게 안 길어요. 새벽 2시까지 안 할 거예요. 저리 가라. 어? 어디로 와야 되지? 여기에 뭔가 있다. 뻥! 아! 이게 림보보다 좀 짧을걸요? 림보가 몇 시간이었지? 네, 림보는 좀 퍼즐 같은 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오래 걸려봐야 3시간이에요. 어허, 이 풍성충이 그냥, 어? 아니 뭘 이렇게 빨라. 아니 뭐 불 끄자마자 어? 졸라 빨리 오네.
있으니까 훨씬 좋다. 나 이게 많은. 야, 저 위에 있는 나무를 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 나무를 치자마자 저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쟤가 달려온단 말이야. 쟤를 저기 좀 멀리 좀 쫓아내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멀리 쫓아냅시다. 멀리. 드디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힌트 다 주니까 알지 나는. 네네,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냈어. 스스로 알았다고요? 내가 스스로 알아냈어.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 역시. 이거는 제가 채팅창 안 봤어요. 제가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놀랬지? 스스로 알았다고 하십니다. 아, 스스로 알아냈어. 채팅창 안 봤어. 안 봤어. 오케이. 김도님 나무 위키 안 봐요. 여기 채팅만 보고 있어요. 아, 채팅 안 봐. 안 보고 있어. 분위기를 위해서 잠깐만 부금을 끌게요. 이 부금을 사실 원래 키면 안 됩니다. 이거 이 게임은 이 작품성이 있는 그 진중한 분위기의 물이에요. 물. 네? 아. 오, 깜짝이야. 물입니다. 물.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혼자서는 열 수가 없네요. 시청자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조금씩. 처음 60명이었는데 지금 114명. 뭐야 이게? 아, 여기서부터 좀 오래 걸려. 뭐야?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좀.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거? 오, 사람? 사람이야? 채팅을 안 본다는 유료 채팅을 해라. 아저씨 과금 유도하지 말아요. 아니, 사실 봐요. 사실 보고 있어. 그지? 아까 말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지. 채팅 참 안 보지 않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윈터루시님,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사실 채팅 참 보고 있어요. 뭘 안 봐. 뭐야? 제한 시간? 뭐지? 안에 뭐가 있나 봐. 뭐지 이게?
걸? 요래요래 땡겨서 아래로 아래층으로 간다. 아 이게 엘리베이터구나. 아 이렇게 쓸데없이 넓어 이것도. 어?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어? 쓸데없이 공간을 크게 만들어놨어. 내가 다 알지 이런거. 아 무슨 보약이에요. 이거 커피입니다. 커피에요 커피. 무슨 기차 딸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뭐지? 어? 실화 아니에요. 실화면 큰일 나죠. 사람이다. 사람을 찾았어.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물이 너무 깊은데. 이거 내용이 뭐냐고요? 이 꼬마애가 탈출하는 내용인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일까? 피치 공주를 모든 군에게서 구하는. 딴 방에서 저거 스미스 콘스니까 놀란다고요? 왜요? 저게 딱히 놀랄만한 이모티콘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저 트위치 TV 기본 이모티콘만 봐도 비슷한 거 많잖아요? 간다! 점프! 오오오오오. 가자. 뭐야 이제 이거랑 같이 움직이네? 귀엽다. 파이팅! 아 기본 이모티콘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제 추정인데 그거 트위치 TV 그 직원분들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 죽었어. 위에 연결하는 거 있어요. 점프. 거기 말고. 아 위에다가 이렇게 점프를. 아이 그거 말고 점프. 아 올려주네 얘네들이. 어 올라가보자. 저 연결하면 돼. 얘네들이 어부바 해주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데? 아 저기로 사다리로 올라갑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를 일단 내리고 아저씨 따라다니는 아저씨들이 다 대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얘 몇 명이지? 총 지금 몇 명이죠? 5명인가?
야 치고 뭐 여기 지나면 이제 슬슬 막바지라. 자 저 오른쪽에 있는 뭔가 이제 열 수 그 밀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도전을 해봅시다. 저 위에 올라가는 게 뭔가 있네요. 오김도래. 오김도 오김도 14김도 남았다. 이거를 힘을 합쳐서 땡깁시다. 아마 저 구멍,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구멍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올리고 그리고 일로 주인공은 올라갑니다. 꽤나 있네요. 그럼 일로 떨어져서 어? 아 이쪽 구멍이군요. 밀어주네요. 밀어줍니다. 좋아요. 이걸 땡기면은 아마 제 생각엔 저 돌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근데 지금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건가? 잠깐만. 올라가요. 일단 올라갑시다. 예예 성원이 그 데일리 위치 작가분이셨고요.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만화 연재 중이셨고 지금 다른 작품 준비 중이십니다. 백수. 예 물론 지금은 백수라고 하시고요. 그냥 다른 작품 준비 중이세요 지금.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땡기면? 아하. 저 나이트봇은 뭐예요? 나이트봇은 이제 봇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 이제 저거 이제 스크립트가 짜진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제 내가 뭘 누르면은 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제 금지어를 말한 사람을 뭐 강퇴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짜놓을 수가 있어. 어 잠시만요. 발에 지났어 지금. 아 발에 지났어. 점프. 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 중간까지 올라가는데 땡기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 위에 올라갈 때 이제 무게 때문에 높이 못 올라가죠. 근데 이건 왜 있는 걸까? 잠깐 내가 제가 스스로 알아낼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그래 바로 이거야. 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채팅에 쓰시면 김도님. 야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제가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저 이제 채팅창 훈수 안 봤어요.
야, 그래. 어, 바로 이거지. 자, 이제 훈수 안 보고 스스로 안에 있습니다. 갑시다. 김도님 채팅창 다 보고 계세요. 아, 안 봤어요, 안 봤어. 예, 안 봤어. 채팅에 힌트 주시면 안 됩니다. 가자. 이제 총 8명을 구했고요. 자, 이 친구들을 저 위로 어떻게 올릴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아, 이걸로 오면 되지. 차기작은 저 혼자 안 하고 스토리 작가분이랑 같이 할 거라서 그분이 지금 콘티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콘티 날리신 것 같던데. 걔네 죽은 거 아니지? 살아있겠지? 응, 안 죽어요. 김도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챙겨보는 게 레진의 김철수 씨 이야기 보고요. 또 뭐 보지? 네, 일단 그것만 챙겨봐요. 할 수 있어. 점프. 할 수 있어. 점프. 나 올라가서. 할 수 있어. 뜨아. 역시 행가래를 쳐주니까 올라갑니다. 야, 일어나. 어이. 감사합니다. 일어나. 에, 아스타드 왕립. 아씨. 여기서 일어나면 안 돼. 어, 일어나세요. 어? 가툰입니다. 일어나세요. 야,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어? 어, 그래. 네, 드레이크 캔디, 예, 가툰입니다. 아, 무슨 시체육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 야, 받아준다, 야. 대머리들 착해. 내 기억에 저 맨 왼쪽에 1층의 왼쪽에 이제 대머리 하나 남아있었는데 친구를 데려옵시다. 닥터 무신의 오버워치만. 재밌겠다. 닥터 무신의 오버워치만. 또 매화 죽을 때마다, 아, 매화 끝날 때마다 겐지 죽는 걸로 끝나고. 야, 일어나. 어? 아침이야. 일할 시간이다. 성원감님 만화 보면 백합 만화 야무지게 그리시던데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딱히 보는 거 없어요. 야, 열어. 가자. 쟤 왜 안 와? 들어가요. 방금 때린 거 같은데. 어, 이리로 굳이 갈 필요는 없겠지? 어, 뭐야 여기? 내려볼까? 여기 왜 왔지? 올라가서? 쟤네한테 올려달래야지. 아, 그래. 오케이. 계속. 점프. 아, 실패. 머리 내크로맨서. 점프. 그래.
아, 얘 대머리 3명 추가요. 실패.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이런 건 제가 잘합니다. 예. 완벽하죠? 지금 처음으로 힌트 안 보고 깨졌습니다. 발전하고 계세요. 아, 이게 몇 명이야? 대머리를 모아 세상을 치면 뭐 저기 야 일어나 어 야씨 일로 와봐 아, 완벽하죠. 오. 뭐야 뭐 뭔데? 뭔지 알았어. 가 어때 피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이런 건 제가 잘합니다. 다 왔죠? 좋아요. 어때? 어. 저게 이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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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말았어요 이제 하는 거 말았습니다. 저게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막아주고요 한번. 올라갑니다. 또 여기서 한번 맞고요. 그리고 저 내려가면서 이제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잠깐만 이제 한 번 더 올 거예요. 한 번 더 터지면 바로 내려가야 돼요. 뻥!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막아주고 자 올라가죠.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이게 처음 타이밍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한 번 돌고 두 번째 바퀴 돌 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이 다음 바퀴 때, 그러니까 다음 바퀴 때 올라가서 이걸로 시간을 맞춰야겠네. 가자. 고고고고고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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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약간 여유 있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다음에 봐요. 이제 합니다 이제. 가자. 달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제 가면 돼요. 이제 가면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다음 충격판은 이 오른쪽 판에서 막아주고. 자 이제 깼어. 여기는 깼습니다. 이건 못 깰 수가 없어요. 뻥! 달리면 되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다행히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점프. 렛츠고. 이제 거의 엔딩이. 보입니다. 달리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터지고요. 자, 이제 달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면 돼요. 자, 여기서 한 타임 더 맞아주고. 좋아요. 완벽한 타이밍이죠. 좋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된다. 아, 좋아. 뭐야?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았어. 오오오, 야야야, 빠져나가겠어. 야, 여기 탈출. 야, 탈출해야 돼, 탈출.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건? 어? 아니 문이 어디야? 이거 뭐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걸로? 어? 무슨 내가 뭐? 어, 그래 이쪽으로 나오면 되죠. 아, 이건 스티븐. 아, 뭐였지? 어? 인사이드? 아니. 데이빗 캐퍼필드. 어, 그거 맞아. 이상한 드립을 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렛츠 고. 요시. 간단하죠. 점프해서 저 다치기 전에 들어가면 돼요. 점프. 좋아요. 일단 이 퍼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자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아마 저 버튼에 생김새로 먹었는데 이 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네요.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퍼즐이 얼마나 쉬운 퍼즐인지 파악이 됐어요. 아, 보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너무 잘해. 이제 위로 올라가기만 되죠. 아,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지.
아, 또 왔어. 또. 뭐야? 쟤 그거 아니야? 설마 막나 쫓아오진 않겠지? 좀 호흡이. 아, 온다. 온다. 문을 열고 싶은데? 힘차게 전방을 향하여 점프할 준비 하시고요. 힘찬 함성과 함께 점프! 하! 그러면 이제 제가 와도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되네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예, 그 성원님입니다. 데일리위치 작가분. 써놔야겠다. 잠시만요. 이러면 햄버거 김밥 먹방 안 했어요. 밥 먹고 다들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어디야? 낙인이래. 아니 무슨 낙인이야. 아니에요. 점프를 점프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저 녀석이 따라올 수 없게끔 완벽하게 도착. 약간 이것도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는데. 오케이. 위에 버튼이 있네요. 좋아요. 아니, 별로 안 답답해요. 뭐야? 왜 왔다 갔다 거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굳이 왼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가보죠. 좀더 내려가 봐요. 이게 아닌데. 왼쪽, 오른쪽, 왼쪽, 점프. 아,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건뭐 그렇다 치고 여기 왜 왔지? 아니, 뭐 원점이잖아, 여긴. 아! 일단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좋아, 오른쪽으로 합시다. 죽더라도 가봐야 알지. 아, 여기 버튼이 있네요. 이걸 누르면, 아! 아, 무슨 없는 머리마저 뺏어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쟤를 따돌리고 나서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일로 들어가서 저거 놔주고요. 줄 잡고 올라갑시다.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이거 무한반복 아니야? 왜 또 일로 왔지? 이거 문 닫을 수 없나? 못 닫아. 아, 오지 마라. 아, 이게 원점이잖아. 저 쇠사슬 잘 이용해봐요. 좋아, 이 쇠사슬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다 온다 온다. 어! 아, 이제 다 됐어 이제. 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다 됐어 이제. 근데 겐지 어? 같이 할 때는 그렇게 답답한 거 잘 몰라요. 방송으로 볼 때 좀 답답하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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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만 담그고 살짝 담그고 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저의 사고가 이제 이 공략의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깬 거나 다, 진배 없습니다. 이거는 모함꾼 났다. 모함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다. 아니 이제 있어. 또 왜 가?
됐어요, 됐어요.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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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 깼어.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물귀신을 요 왼쪽 구석으로 유인을 한다. 발만 살짝 당기고. 용잖아? 쟤는 이제 저기서 이제 어? 됐어, 됐어. 그러면 나는 여유롭게 가서 저 누르면 된다. 누르고 빠져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귀신이 빨라봤자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거 시다. 아 그래 아 됐어요. 죽었네. 다시 누르고 발을 살짝 타. 올라가. 좋아. 12시 전에 엔딩 못 봅니다. 더 해야 돼. 점프 들어와서 요래 성원가 빨리 말해봐요. 12시 안엔 깬다고. 못 깨요.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지금... 올라가. 야 숨 막혀 죽어. 그렇지. 아이 윈터루시님 예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깼습니다. 이제 깼지. 저길 또 들어가야 돼? 싫은데 내려가 봅시다. 빠르게 들어가서 힘들어요? 위로 거의 말고 위로 오케이. 아이씨 아깝다. 깰 수 있을 거예요. 지켜보는 우리랑 성원갑이 힘들어. 네 민터로시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빨리 오케이. 아 좋아 아까 했던 걸 생각해봐요.
똑같은 퍼즐이야. 퍼즐이라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퍼즐이야. 이게 뭔 퍼즐이야? 이렇게 쉬운 게 퍼즐이야? 알아. 네. 후. 아, 뭔데? 아, 뭔데? 그 전에 잠수함 탔을 때 생각해봐요. 아, 뭐 생각을 해. 힌트 다 주네. 생각을 해. 스포한다, 스포. 아, 그래. 문을 열었으면, 어, 그래. 문을 닫아야지. 그래. 열었으면 문을 닫아야죠. 아, 완벽해. 이제 공기만 마시면 됩니다. 좋아. 너무 쉽다. 뭐야? 야! 아, 너무 쉽다. 야, 이 개. 야, 이거 놔라. 어? 놀아 했다. 놔. 놔, 임마. 연출이에요, 연출. 놔, 이 새끼야. 고기 밥이 된 거야? 이제 한 30분 남았나? 브론즈로 내려온 김도. 지금 몇 점이에요? 몰라. 2점, 100점 되나? 오른쪽에 뭔가 있는데. 뭐야? 아, 깨어났네.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깨어났지? 어, 이거... 진화했어. 진화했다고? 어, 진짜 공기가 없는데도 막
다니네요. 물 속에서 숨 쉬는 법을, 심해에서 게임하는 법을 깨달은 겐지. 이걸 누가 싫어해? 아 이거 싫어요, 싫어. 뭔 소리야? 싫어합니다. 이거 김도님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깊으니 조심해. 김도가 머리가 빠진 이유를 해석하는 거야. 이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저기 안 돌아가는 타이밍에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저 앞에도 손잡이 있잖아. 일단은 이렇게 있다가. 가자 가자. 저 화장실 뭐야? 화장실? 아 이거 어떡하지? 올라가면 되잖아. 보고 있습니다. 진심. 아니 뭔 저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그냥. 어? 뭐 나온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든가 그냥.
소울 DLC 샀어요? 나 시즌 패스 샀잖아. 아. 오! 아, DLC 사야 되나 봐. 좋아. 점프. 좋아,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갑시다. 이제 남은 건 깨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깨는 것만 남았죠. 열심히 돌리면.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또 반대로 돌려? 아, 왜 또 반대로 돌아가? 아, 이... 아,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나도 깨고 싶어. 기다려봐. 제발 깨.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 깼어 이제. 요래요래 돌리면, 어. 요래요래 돌리면. 요래요래 돌리면 돼. 다 깼어. 어. 오케이. 뭐야? 더 돌려야 돼? 좀 더 돌려야 되나 봐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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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완벽해. 어, 됐어. 다 깼어. 좋아, 좋아.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깼다. 뭐야. 그래, 나 이제 물에서도 더 이상, 어? 숨 막힌 게 없지. 오. 아이, 뭘 같이 놀지 마야. 내가 부끄러워? 어? 아, 재밌다. 재밌대잖아, 성원이도. 아, 재밌다. 어? 재밌다 그러잖아, 지금. 짱 재밌어. 저 진심 어린, 어? 재미를 느낀 모습을 보라고. 아이고. 오버워치 하기 전에 방송을 끌 것 같군. 아니, 아니에요. 아, 예, 윈터루시님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 띄워놓자. 일로 돌려라 돌려. 됐어. 어쨌든 진행합시다. 자. 성원갑 뒤에 침대에서 휴식을 즐기지. 아, 저 괜찮습니다. 난 괜찮아. 괜찮대요. 아, 전에 했던 그거구나. 여기까진 좋아.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게 아니야. 채팅으로 힌트 주시면 뭐 다 보고해요. 아니 안 봐요. 이렇게. 봐. 아, 예,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러분. 네, 제 스스로의 생각으로 다 이게 해낸 겁니다. 저는 전혀 훈수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안 봤어. 보고라도 좀 깨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 예, 이건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백수라서 어차피 할 거 없어요. 여긴가? 어차피 저기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총 말고 상자. 오오오오오오. 좋아, 왠지 뭔가 되는 것 같아 지금. 됐어. 이제 올라가면 돼.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인가? 여기인가? 뭐지 이거? 좋아요.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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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떡하지? 이건 뭐지? 뭐한다. 계속? 이렇게. 뭐야? 지금 별 의미 없어. 왜 왔지? 도전 과제 깨러 왔어. 왼쪽에 저거 하나 또 있잖아. 보자. 저 하나 또 있나 저. 오, 그래. 일단은 땡기고. 오, 아 여기에 물이 있네요. 매달려 있던 건 있는 것들은 뭐지? 어이 징그러워. 어메, 이게 뭐시여? 안 돼, 안 돼, 내려가지 마. 또 해야 돼, 그럼. 아,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어, 방금 움직였어, 저. 브론즈라고? 엔딩이요? 한 12시 반쯤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어디서 많이 막히지 않으면. 봤어 지금. 저는 그러길 원합니다. 뭐야? 여기 살짝 어렵던데. 아유, 뭐 이거는 뭐 이미 끝났지 뭐. 먹는 거 계속 물어보시네. 그냥 그거 과자예요. 그 무슨 과자라고 그러지? 한과라 그러나? 민속 과자. 민속 과자? 이 게임 제목이 인사이드인 것은 심해의 인사이드 해 있어서 제목이 인사이드인가요? 아이디가 인사이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인사이드님. 감사합니다. 네, 전병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맛 나요, 과자. 김맛. 워치 서버가 괜찮아졌다고? 됐어. 된 거 아니야? 된 거 같은데. 막혔잖아. 왼쪽 방 가봐요. 내 성은 맞아요. 박스가 있네요. 아, 이거 끝났죠, 이거는. 아, 예, 개. 야, 어이.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 아이, 개새끼야. 시간 사이에 좀 늙은 것 같아.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야, 끝났어, 여기는. 응? 다 깼어, 지금. 봐봐. 요렇게 내린 다음에, 분명히 저게 물에, 이렇게 뜬단 말이야. 됐지.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난 이미 해답을 알고 있지. 해답을 알고 있지. 이렇게 그다음에 물을 다 빼. 떨어지겠지 저게 그럼. 야, 스라스라하게 이 저 문이 닫히는 정도, 열리는 정도까지 해놓고 점프로 올라가. 그럼 끝이지. 아주 간단하죠. 뭔 초과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됐어. 뭐 이럴 수가야.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재밌다. 재밌지? 그냥 보고 있으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이라도 마셔야 됩니다. 오우, 떨어진다. 어, 일어난다. 따라온다. 친구 생겼어. 맞아, 이런 걸로 지루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쟤네들 다 대충 생겼어, 생각이. 제 원래 표정이 좀 없어요. 재밌어하는 표정입니다. 점프. 점프. 더 높이. 더 높이. 비교. 저 한 명은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좋아, 됐어. 좋아.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됐어. 벌써 3시간이나 지났나? 3시간 만에 느꼈다고. 어? 점프. 곧 쟤네들이 점프 해줄 수 있잖아. 점프. 옳지. 예. 이제 밑에서 받아줄 거예요. 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대. 와, 친구들 고마워. 좀 있으면 엔딩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1시쯤? 좋아.
한 1시 안엔 깰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열어. 아니요, 30분 12시 반까지 이거 못 깨요. 저 위에 있다.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대머리들이 있어. 쟤네들을 내리면 돼. 아, 내려온다. 가자. 내려가. 열어. 그래. 누가 달려가는데 되게 열심히? 고마워 친구들. 난 간다. 누가 담배 한 대 피고 갔나 봐. 왜요? 담배 재떨이 연기가 나서. 야야야야야 오지 마라. 오지 마. 어? 어 간다. 1시 안에 엔딩 봅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 2시까지 안 가요. 정말 1시 안에 엔딩 볼 거예요. 그땐 다른 게임 할 수 있겠지. 뭔데? 뭐야? 뭐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아래에 뭐 있어? 현수 안 두면 1시 안에 안 끝나요. 아, 현수 두지 마, 현수 두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현수 두지 마, 어? 두지 마, 두지 마. 근데 저 문 좀 좀 닫아줄래? 어, 고마워.
좋아. 점프. 생의 마지막 기침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무슨 개. 다 왔어요. 네, 이거 끝나고 오버워치 할 거예요. 할 거야. 1시 전에 끝납니다. 아 맞다. 뭐? 뚜껑이 열리겠지? 뽕. 이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간다. 들어간당. 왜 안 들어가죠? 아, 저 밑에 저걸 열어야 돼. 아, 안 돼. 안 되잖아. 아, 이걸 열어야 돼. 오케이. 오. 오. 다시 키러 가요. 오. 오. 빨리. 빨리. 오. 오. 시공의 폭풍 속으로.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속옷은 어디 갔어? 시청자분들 같다.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김도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아이 내 옷은 어디 갔어요? 어? 아우 이거 부끄러운데? 아 이건 뭐야? 어? 건더기가 커다란 건더기가 있어. 이게 뭐지? 뛰어보자.
어? 합체됐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저는 김도라고 하죠. 어때? 멋있지? 부러우면 니들도 합체하든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뭐 이거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괴물인데 그냥? 애초에 꼬마도 인간이 아니었잖아. 햄버거 밥을 먹은 김도. 선반이 있던 썩은 감자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어우 이거 아주 꾸물꾸물 되는 게 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내 생각엔 뭔가 이걸 뺄 수 있을 것 같아. 야! 비겨! 나간다! 나간다! 헬로! 안녕! 어우! 어우, 이거 신나는데? 열어 이 새끼야. 어? 열어. 열어 임마. 들어간다. 어우, 야,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고고고. 렛츠 고. 빨리 와. 그래. 가자. 올려. 노예들아. 올려, 빨리. 어? 올려. 그래. 어, 야, 야, 무겁다, 야. 떨어진다, 오.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뛰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김도님 콘솔 안 샀어.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예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되게 귀여운데 이거 생각보다. 올려. 그래 그렇지. 눌러. 아야야야야. 제대로 올려야지. 아이 팔 누구 팔이야 이거. 네 이거 끝나고 업체할 거예요. 올려. 그래. 좋아 위로. 좋아. 아이 진짜 제대로 못하지. 좋아. 조심스럽게. 올려.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올려! 그래! 할 수 있어! 아, 됐어. 가자! 에이, 개새끼들, 이거, 어? 꺼져.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문 열어, 문. 어? 문. 그거 있으면 어떻게 떠오라. 우리 저 뒤에 있는 시청자를 믿고 물러나요.
우리 시청자분이 해줄 거야. 응? 그래. 빨리 열어. 그래, 그래, 그래. 땡큐. 고마워요. 아. 일로 이게 들어가죠? 캐리를 해주려고 했던. 와, 이게 들어가 저기? 어, 야 들어간다 야. 좀 좁은데?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써. 천점대로 떨어지는 김도판. 봤어. 의미가 있는 건가? 저거 들고 왼쪽으로 갑시다. 봤어. 오. 다시 봤어. 봤어. 오, 좋아요. 이거 제목 인사이드예요. 패작하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는 거. 다시 갖고 와야 돼. 상자 다시 갖고. 칼국수 반죽에 모험이래. 인사이드 아웃이라면 아무 관련 없습니다. 불쌍한 캐릭터가. 오우, 파이어. 파이어. 어. 어떻게든 팀원들이 겐지를 데리고 캐리하려고. 아, 아름다운. 네, 한 시까지 깰 수 있어요. 뿅. 자, 성화봉송 갑니다. 뿅. 멀티 엔딩 아니에요? Yeah. 아, 히든 엔딩이 있어요.
제대로 해, 제대로 해라. 히든 엔딩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초반에 간다. 덩어리가 간다. 날아간다. 어우. 시킬 수가 있나? 또 시청자를 믿어봅시다. 자, 그래 니들이 해봐라. 해봐. 봐. 봤어. 아, 좋아요. 어이. 바로 유지가 되는구나. 다시 도와줘. 아, 간발의 차로 들어갔습니다. 야야야 뭐해, 낚시하지 마. 어! 야! 닫지 마! 인사이드라는 게임입니다. 혼종. 바닥을 지금 5000점대 가려고 지금 1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오, 야, 벽이 뜯어지네요. 좋아, 좋아. 지금 버그 쓰고 계시는 겁니다. 벽을 요래요래 뜯어서 나가면 된다. 아, 좋아요. 나간다. 드디어 5000점대로 나간다. 1점에서 5000점대로. 성원갑 말해봐요. 1시까지 깨요. 네, 1시까지 깰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1시까지 깨죠. 지금 다 깼어요. 이거 잘 보면은 잠들고 이런 거 다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불에 지지해주고 이런 거. 구른다! 구른다!
잘 보면 꿈틀.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잠깐만. 깼다, 깼다고 깼어. 1시 전에 잔다. 아, 윈터루시님, 예, 4달러 감사합니다. 땡큐. 4달러 땡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윈터루시님 좋은 꿈 꾸십시오. 꿈속에서도 저 이거 하는 꿈 꾸시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없어? 밑 뒤에? 네, 없어. 없어? 이거 말고 히든엔딩이 하나 있거든요? 히든엔딩 한번 유튜브로 봅시다. 그거 약간 옥수수밭 가가지고 어디 네.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난 그거 봐도 뭔 이해가 안 가더라. 제가 히든엔딩 유튜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직접 보고 싶 볼 기력은 없고 유튜브로 같이 감상하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저 아까 저녁에 김도님이 삼겹살 사줬어요. 배불러요 아직도. 이게 제목이 뭐였지? 인사이드. 인사이드. 히든 베이비. 알겠다. 자, 히든 엔딩을 봅시다. 자, 히든 엔딩은 잠시만요. 삼겹살 소화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햄밥 안 먹으려고 제가 과자를 얼마나 많이 사왔는데. 아니 그렇게 햄버거 밥이 싫어? 소리가 안 나지? 예, 이게 히든 엔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 그러니까 엔딩 두 개 뭐 다른 게 있나 봐. 아까 본 거랑 이거밖에 없을 걸요? 아, 그래? 옥수수밭에서 이 밑에 비밀장 비밀 공간이 있어요. 햄버거밥은 다음에 똘똘님 오시면은 그때 또 다시 드신대요. 진짜입니다. 저 빼고 똘똘님이랑 김도님 둘이서 드신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이건 약간 그런 건가? 전원을 빼가지고 쟤네들의 계획을 뭐 방해하는 뭐 그런. 잠시만. 아, 이게 다구나. 아, 예, 잘 봤고요. 잠시만 이제 휴식 시간 가지고 오버워치 하겠습니다.